안녕하세요, 물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개인기를 쓰고 보복당한 선수들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나니입니다. 2008년 맨유 대 아스날 경기에서 나니는 4대0으로 이기던 후반 30분 물개처럼 머리로 공을 튀기며 발로 트래핑을 하는 묘기를 선보입니다. 아스날 선수들은 이에 격분했고 주장 갈라스는 나니의 뒤에서 걷어 타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보복성의 파울을 범했습니다. 다행히 협회에선 폭력성이 짙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스날 동료였던 질베르토 실바는 또 같은 행위를 한다면 걷어 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위는 8초에 3번 알까기. 2013년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로드리게스는 상대 수비수 장 홀트를 상대로 연속 알까기 드리블 신공으로 능욕을 선사합니다. 흐느적대며 달라붙는 장 홀트를 제쳐내자 화가 난 장 홀트는 결국 반칙으로 응수하고 말았습니다. 8초 동안 3번이나 가랑이 사이로 볼을 통과한 것에 그만 반칙을 한 것인데 심판은 옐로우 카드만 줄 뿐이었습니다. 8위는 친정팀에게 라보나킥. 2019년 산 로렌조와의 경기에서 보카주니어스의 부파리니는 3대0으로 앞선 가운데 친정팀을 상대로 라보나킥을 지전합니다. 안 그래도 지는데 능욕까지 당하자 폭발한 선수들. 부파리니는 과거 4년 동안 산 로렌조에서 활약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격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심판이 라보나킥을 시도한 부파리니에게 상대를 무시한 기술이라며 경고를 줍니다. 경기가 끝난 후 부파리니의 사과로 일단락되었지만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기술을 함부로 쓰다간 타구를 맞을 수 있습니다. 7위는 개인기에 화가 난 골키퍼. 2016년 알 아인과 에미리츠 클럽의 대결에서 골키퍼 알리사이드가 그만 상대 공격수의 개인기에 폭발해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골문 앞에서 개인기를 부리는 콜롬비아 공격수 다닐로 모레노를 밀친 것입니다. 심판은 즉시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이후 알리사이드는 다시 추가 반칙을 가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후반 81분까지 무려 5골을 얻어맞은 알리사이드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이후 그는 두 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가 주어집니다. 6위는 20살의 태기. 2012년 20살의 니콜라스 라구소는 개인기를 잘 부리기로 매우 유명한 유망주였고 서슴없는 개인기를 항상 부리곤 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공을 빼는 기술이 장기였던 라구소는 그만 상대 수비수의 화를 돋구고 말았습니다. 팀이 2대0으로 이긴 상황에 개인기를 부리는 라구소의 상대 수비수 페졸라노가 반칙을 가했고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될 개인기를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5위는 여유만만. 페루의 호르디 레이나는 너무 여유를 부렸습니다. 2014년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 막바지 2대1로 앞선 상황에 그는 곤잘레스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하다 충돌했고 함께 퇴장을 당합니다. 곤잘레스는 이미 경기 내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친 레이나에 약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이 둘은 결국 주심에 의해서 동반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레이나는 경고까지 인정하지만 퇴장은 너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죠. 4위는 야골리기입니다. 2018년 호아킨 오초아의 아탈란타가 4대0으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 그는 라보나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르헨티나 2부 리그 마지막 경기였고 상대팀 크리스탄 수아레즈는 4경기 연속 무승부에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오초아의 아탈란타는 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된 상황. 폴리토 루카스에게 헤드트릭을 얻어맞고 4대0이 된 지 1분밖에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초아의 라보나에 그만 폭발하고 만 것이었죠. 그 즉시 주심은 레드카드를 권해들었습니다. 3위는 페페의 반칙. 2012년 엘클라시코단에서 폭발적인 개인기로 상대 수비 2명을 제쳐낸 메시는 결국 반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페페가 고의적으로 메시의 손가락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한 것이었죠. 메시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당시 비디오 판독이 없던 상황에 심판은 보지 못해 페페가 아닌 다른 선수가 경고카드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페페는 사후 징계도 피해갔죠. 2위는 사포도 기술. 2015년 빌바오와의 구원컵 결승전에서 네이마르는 자신의 전매특허 기술 중 하나인 사포를 시전합니다. 축구 기술이긴 하지만 상대를 도발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던 터라 네이마르는 빌바오 수비술에 격한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이런 드리블을 해왔고 내 플레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포는 리그나 주심 성향에 따라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물개 드리블.
이미 물개 드리블로 이름을 다치던 19살의 캐럴로는 2007년 미네이로와의 경기에서 또 이 드리블을 선보입니다. 수비수 두 명이 달라붙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이에 화가 난 수비수는 공 대신 드리블을 하던 선수를 걷어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럴로는 반칙을 유도한 적이 꽤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반칙의 강도가 셌습니다. 수비수들은 반목적으로 금지된 비신사적인 행위라며 따졌지만 브라질 스포츠 재판소는 오직 그만이 가능한 멋진 기술이라며 반칙을 한 선수에게 4개월 출장 정지를 내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1년 뜨겁게 달군 선수 중 한 명으로 축구의 신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